주말 평안하셨습니까? 최고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국제 평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북한의 참전은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도 하나의 위험한 도화선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미를 위시한 자유진영과 북중러 권위주의 세력 간의 거대한 충돌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처럼 보이는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과 외교당국이 이미 밝히고 실행하는 것처럼 매우 신중하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불안 상황을 관리하면서 전쟁 억지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우리 정부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다음 수를 예측해서 이에 대한 단계별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국제사회와 우방국들 간의 공동 대응 전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분쟁에 의도치 않게 끌려들어가는 상황 역시 예방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국민들께서 불안하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안보에 관한 문제이고 국민의 안전과 국익만 생각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의 국민의 안전과 국익만을 생각하는 대응을 신뢰합니다. 여야정 의정 협의체의 출범을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하루하루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더 시급한 민생은 없죠. 그러기 위해서 11월 11일 여야 의정 협의체를 출범하고자 합니다. 모두 다 같이 함께 시작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처럼 민주당이 참여에 처음과 달리 전제 조건을 강조하면서 계속 불참 입장을 고수한다면 지금 날씨 상황, 의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여의정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의 입장이 단기간에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겨울이 오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할 때더 이상 출발을 미루는 것은 어렵습니다. 출발에 참여하기로 한 의료계와 정부, 여당 모두 같은 생각입니다. 이걸 상기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여야 의정협의체 출범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구성을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도 꼭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 당장의 참여가 주저된다면 일단 출범된 이후 언제라도 참여를 환영하고 요청드립니다. 모두 마주 앉아서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해서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해가 해소되고 신뢰가 쌓이기를 희망합니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의료계의 참여가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만 생각합시다. 국민들과 지지자들께서 정치 브로커 명모 씨 관련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죄송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주말 민주당의 지도부가 거리로 총 출동해서 이 나라의 헌정 중단을 선동했습니다. 그 저희는 속이 뻔히 보일 정도로 분명하죠. 이재명 대표의 중대 범죄 혐의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아예 헌정을 중단시켜버리자는 겁니다.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세상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정을 중단시키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이름을 붙인 헌정 중단이든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이 막겠습니다. 보수당의 당대표로서,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제가 앞장서서 막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를 망치게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에게는 이재명 대표 범죄 숨기고 이재명 세상 만들려고 우리 시민들이 촛불 들지 않을 거다. 그러니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뻔히 속보이는 음모와 선동을 막기 위해서는 변화와 쇄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 브로커와 소통한 녹음과 문자가 공개된 것은 그 자체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력 정치인들이 정치 브로커에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켜드렸습니다. 국민들의 큰 실망은 정부 여당의 큰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솔직하고 과감해져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끄는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 브로커에 끌려다닐 생각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 당은 지금의 우리 당은 지금 문제되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단칼에 잘라낸 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브로커 관련 사안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당당하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역사를 보면 국민 앞에서는 가감없는 진실이 언제나 최선이었습니다. 뭔가 감추고 빼고 더하려고 하다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될 겁니다. 제게 당내 원로 중진 여러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고 지금이 위기라는 점과 변화와 쇄신이 신속하게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랫동안 법 다루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면서 느낀 건 법 대단히 중요한데 동시에 법이 앞장서서 등장해야 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에 적어도 지금은 국민들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는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걸 겁니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쇄신하고 심기 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즉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이제 너무 당연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법에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특별감찰관 정도를 임명하는데 머뭇거리는 모습 보이면 보수는 공멸할 겁니다. 해야 할 것을 더 늦지 않게 해야 저 속보이는 퇴행 세력에 의한 대한민국의 헌정 중단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국정기조의 전환이 반드시 더 늦지 않게 필요합니다. 민심이 매섭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커졌다는 점을 아프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기조의 내용과 방식이 독단적으로 보인 부분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 임기는 아직 2년 반이 남았습니다. 전반전도 끝나지 않은 겁니다. 경청하고 심기일전하면 다시 신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당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도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표의 중대 범죄들을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 여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사기꾼 브로커에 약점 잡히듯이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소수당은 여당 정치인과
통로를 믿기로 공천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모두가 국민을 대단히 실망시키는 구태 정치입니다. 구태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변화와 쇄신의 길로 나섭시다. 여야 모두 구태 정치로 국민들의 지탄받을 때 바로 이때가 역설적으로 변화와 쇄신으로 구태 정치를 극복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 그런 구태 정치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권력자에게 할 말 했고 부적절한 문자는 답 안 했고 과거와 달리 잡음 있는 공천 시도는 가차없이 잘라낸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이 그랬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이 중심을 잡고 변화와 쇄신을 이끌겠습니다. 범죄 혐의자 이재명 민주당의 헌정 중단의 시도를 그래서 당이 당당하게 반드시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우리의 변화와 쇄신이 음모와 서푼짜리 협박을 막아내는 무기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